비오 씨는 이별 후에 네. 연인한테 이제 받은 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걸 어떻게 해요? 대부분 버리는 것 같아요. 아 진짜? 네네. 왜냐면 보면 계속 생각나서 버리면서 미련도 좀 끝내는 느낌. 그렇구나. 저는 너무 나쁜 사람이었다. 아, 이러면 그냥 소각을 할 것 같아요. 아. 근데 그냥 되게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이러면 저는 간직하고 싶더라고요. 사람도 그렇지만 물건도 이제 이별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서로에게 뭔가 추천하고 싶은 물건을 이제 준비해달라고 했어요. 네, 준비했습니다. 네. 그럼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? 오, 비우 씨 왜 이렇게 커? 내게 너무 비우. 아니. 일단 제가 가지고 온 물건부터. 네, 기대가 됩니다. 짠. 이게 커피예요. 진짜? 나 네. 그건 줄 알았어요. 뭐요? 장수풍뎅이 먹이. 아! 장수풍뎅이 키우시는 줄. 잘린 줄 알았어요, 진짜. 아, 커피구나.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커피 원액인데. 저 커피 되게 좋아해요. 진짜? 네. 그럼 비오 씨도 네. 하나 한번 보여주시죠. 일단 빈인데. 쇼미더머니 촬영 때 한번 네. 썼던. 오, 진짜? 뭔가 아이콘이 됐잖아요. 비닐 항상 쓰고 나온다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저한테 의미 있는 비닐이에요. 너무 의미 있는 걸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? 근데 비닐 너무 이쁘다. 이쁘죠. 너무 좋다. 그러면은 제 향수예요. 향수 좋아하시죠? 완전 좋아해요. 완전 미친 사람. 저도. 진짜요? 향수 완전. 오자마자 네. 향수 뭐 쓰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. 저는 향을 계속 맡고 있었어요. 진짜요? 저도. 진짜로. 근데 이미지 자체도 너무 스윗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시니까 근데 하여튼 너무 잘 어울려. 그렇죠? 그래서 일단 가져와봤어요. 근데 너무 실용적인 것만 가져와 주셔서 저는 뭔 소리야? 아니요. 일단 보고 판단해 볼게요, 빨리. 자, 이제 해보세요. 저는요, 이제 다음 건 네. 옷인데 뭐야? 이거 그거잖아요, 쉬어. 맞아요. 솔직히 평소에 이거를 못 입겠더라고요. 아, 그쵸. 그래서 이제 기념하는 용으로 쟁여놨다가 오늘 딱 주제를 듣고 뭔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제 피팅 한번 해볼게요. 살짝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 같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, 화잔디입니다.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. 너무 귀엽다. 너무 좋은 걸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? 마지막은 네. 고등래퍼 쓰리 때 제가 차고 있었던 명찰이에요. 고3 때는. 근데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방송을 잠깐 나왔거든요. 네. 원투는 그거였어요. 영상 탈락. 거짓말. 진짜로. 엄청 좋은 기억만 있는 시즌은 그러니까.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. 다 있을 수 있었어요. 제 선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으세요? 고민돼요. 향수랑 커피 중에 고민했거든요. 진짜요? 그럼 둘 다. 다. 진짜요? 그냥 립밤까지 이렇게. 선물? 이렇게. 진짜 저 다 드리고 싶어요. 생활화 갖고 올까?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오케이. 제 거는요? 제 거는 일단 명찰이 있고요. 비니요. 비니를 한번. 근데 저 진짜 비니 진짜 안 어울려요.